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애타게 걱정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주한미군 장병 여러분, 오늘 태극기와 송도기를 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 앞에서 주한미군에게 감사와 사랑의 뜻을 전하고 주한미군의 영원한 주둔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캠프 험프리스에 모이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진북, 종북, 좌익, 반미, 종북 사대주의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는 진정한 애국자요, 진정한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여러분. 주한미군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주한미군이야말로 김일성의 6.25 남침 공산화 전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를 지켜온 우리의 진정한 평화군인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주한미군이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안보 조약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미국과 주한미군을 향해서 감사와 사랑의 뜻을,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대한민국이 처하게 될 운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는 김정은의 노예가 된다, 여러분. 중국의 속국이 되던 노예가 되든 어쨌든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다시 한번 일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국권을 평탄당하는 국가 수치의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왜 지금 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는 종북 세력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왜 평화협정을 주장하는지 그 숨겨진 음흉한 계략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대한민국의 공산화요, 지금 문재인이가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로 가는
있긴 이것이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떠한 경우도 그래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몸으로 반대해야 되고 맞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그래 평화 협정 체결에 반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재인이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 세력 여러분 모두가 총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 최대의 체제와 압박을 가하려는 정책, 그리고 북한의 핵시설은 물론 김정은까지 완전히 파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 북폭 정책을 우리 태극기 시민 세력은 몸으로 지지하고 성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문재인과의 이른바 남북 정상을 회담을 통해 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김정은은 서로 짜고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현혹시키라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만약에 낮은 단계 연방계에 합의한다면 우리는 피를 흘려서라도 총궐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겁쟁이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태극기 시민 여러분들이 겁쟁이 국민들을 각성시켜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을 레짐 체인지를 하고 질식사를 시키고 북한을 선제 북폭에서 쑥대밭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면 가장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CVID 완전하고 Complete Verifiable 검증 가능하고 I Irreversible
사역적인 disarmament 대기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불사하는 대북 선제 폭격에 우리가 우리 태극기 시민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한미군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모인 이 자리 이곳 캠프 험프리스는 전 세계 미군 부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세계 최강의 미군 부대입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을 신뢰해도 됩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윤창중과 함께 Thank you, America! 외쳐봅시다. Thank you, America!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결코 멸망하거나 붕괴하거나 그런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고 있는 주한미군의 상징 캠프 험프리 앞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운집을 하는 한 대한민국의 안보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공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